그 전에 먼저 모시자기 장인을 만나러 한번 가볼까요? 어라 시인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가장 유명한 사람 모시 만드는 사람 어디 있어요? 어디요?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서 네네네 저기 저 관람석 거기 가서 물어 그러면은 저기 저긴가 보 글라디스 낭자 모시오 모시오 아, 모시 모시오 오시오 아니요 오시오 여보 예? 걔 아무도 없네 다 섞였어요 지금 오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예요? 한산 모시 짜고 있는 거예요 모 모시요? 네 모시 한산 모시 한산 모시 짜기는 중요 무형문화재 14호로 지정될 만큼 유명한데요 2011년엔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. 아까 오랜만에 본 형님도 모시를 입으셨대요. 진상품. 아, 이따 어떻게 하는 거야, 엄마? 진득하니 앉아 사는 체험은 또 가나댁 체질이 아니지요? 어라, 어라? 붓잘 따라하는 가나댁? 근데 헷갈렸네요, 엄마. 아니, 모시 입자기 아무나 하나요? 어려우니까 장인이시죠? 몇번 쳐? 아, 죄송합니다. 네. 그러면 이 바지를 네, 바지 집어 이렇게 올려줘. 네. 자, 놓아. 발 뻗어. 어. 한 번만 더. 어라, 어라, 어라. 어, 가나댁. 그거 하기 싫다고 아무나 막 만지면 안 돼요. 어, 부서져, 부서져. 이게 이런 게 궁합이 안 맞아요, 가나댁. 옷 입고 싶어요. 엄마 옷. 네. 그래, 그래, 입어, 입어. 사천을 뜨겁게 달군 2016년 모션 패션 쇼쇼쇼 멋있다 비린님 네? 옷도가 바람 싸싸 들어가요 어, 여름에 이런 거 입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엄마 이거 모시가 어디서 볼 수 있는 거예요? 저기 가면 네네네 볼 수 있어 여기는 모시 풀은 네. 한산이나 모시 풀을 많이 볼 수 있어 어, 엄마가 모시파에 저기 있으니까 모시파 들어가자 모시자기 장인의 배움 KBS